자, 이번 시간에는 세력들이 개미들을 탈탈 털고 훨훨 날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 개미들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즉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개미들을 터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애매하게는 알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미들을 터는지, 그리고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 원하는 시간, 원하는 가격대에 가격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는지 그 원리까지 오늘 정말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꽤 오늘 도움이 되실 테니까 몇 번이고 반복하셔서 여러분들 더 이상 털리지 마시고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추세장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세장이라고 하는 거는 강한 상승과 혹은 강한 하락에 동반된 이런 추세장이죠. 근데 이런 추세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 70%는 다 뭐다? 박스권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박스권 시장에서 계속 이제 전고 거스돌파라든지 그런 데서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추세장이 나오게 되면은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박스권에서 다 털렸기 때문에 쫄아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력들이 어떻게 시장 조작질을 하는지 그 원리를 먼저 파악을 하고 추세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이 방향대로 배팅을 해서 수익을 크게 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추세장 같은 경우에는 일개 개인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량의 힘이 즉 자본이죠. 자본. 다량의 힘이 합세돼서 추세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일반 개미들은 절대 못 만들고 이 세력들이 계속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특정 방향으로. 이 다량의 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력, 주포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력들은 우리보다 훨씬 돈이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시간이 많아요. 근데 항상 급한 건 우리 개미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은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뭐 개미들 계속 물량 뺏으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데 우리 개인들은 급합니다. 항상. 개인들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얘네들의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세력들과 길을 같이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방법을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세력들이 빠르게 추세를 만드는 방법은 뭘까요? 자, 만약에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올라갈 때, 이 중간에 매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매물들이 많을 거죠? 그럼 이 매물들을 얘네들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게 되면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냥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을 써가면서 올릴 때, 이 중간에 박스권 고점에서 물렸던 개미들이 다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미들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세력들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계속 올라가는 척 하면서 내리고, 올라가는 척 하면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전고전저 부분에서 이 매집을 했던 개미들의 물량을 다 뺏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조금 더 쉽게 가격을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뭐 하는 거냐면 매물대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으면 매물대가 강해요. 근데 매물대를 약하게 만들면은 얘네들의 물량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추세를 밀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이 빠르게 추세를 만드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뺏고 손절을 유도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손절을 그냥 할까요? 우리 개미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희망고문을 주는 거예요. 요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갔다. 그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다가 급락이 나옵니다. 근데 손절 라인이 이쯤 돼요. 근데 손절 라인을 따거나 여기서 물량이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고 전저 부근에 이 스탑 로스 헌팅을 많이 일으키면서 계속 물량을 다 매집을 하는 겁니다. 스탑 로스 헌팅 때문에 가격이 좀 밀려버리면 여기서 밑에서 또 받쳐서 또 올려서 사버리고 그러면 또 스탑 로스에 걸린 애들은 또 여기서 매도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패닉셀을 하면서 그러면은 또 여기서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계속 이제 뚝배기를 깨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양방향으로 얘네들은 매집을 합니다. 양방향으로. 그래서 포지션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매도 들어가고 여기서는 매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을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정 부분 얘네들이 조금 더 물량을 많이 매집을 했다면 만약에 얘네들이 올릴 생각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물량을 이 매도 물량 있죠? 이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을 청산시키면서 가격이 쭉 급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선물은 반대잖아요. 선물은 반대. 자, 예를 들면 여기서 매집을 하고요. 매도를 뭐한 100계약 매집했다. 그 여기서는 매수를
대략 한 300에서 400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매도를 손절합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 본절이든 손절이든 가격이 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매수 200 계약이 있던 것들을 이들이 쭉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청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휩쏘를 주면서 물량 매집과 개미 털기를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반대 포지션 대량 청산하면서 추세를 형성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200계약, 500계약 아니면 뭐 700계약, 1200계약 이런 식으로 계속 물량 매집을 하는 거예요. 박스권으로. 그러다가 얘네들이 끌어올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던 그러니까 매도 물량들을 싹 다 청산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미 여기서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만큼 더 수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마켓 메이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세력들의 움직임, 뭐 얘네들이 떨어질지 올라갈지가 어떻게 할까요, 미리?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야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 그 물량을 계속 매집하는 그 신호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얘네들이 진짜 본격적인 추세를 만들어 나갈 때 똑같이 거기서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세력들이 이제 아까처럼 위아래로 박스를 치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청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위아래 박스권 매집을 하면서 청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그냥 여러분들 박스권이 아니라 이 캔들의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걸핑 형태의 패턴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하락 인걸핑 그리고 이렇게 매수 인걸핑이 나오죠. 인걸핑이 연달아 나오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더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매집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오더블록을 만들어놔요. 여기 처음에 매수 인걸핑 나왔죠? 그 다음 매도 인걸핑 나왔으면은 이 저가와 고가 부근으로 해서 힙소를 주는 겁니다. 일단 떨어지죠? 떨어지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에 물려있던 애들은 다 뭐 할 거예요? 손절할 거 아니에요?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매도에 개미들이 배팅을 하면은 또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또 뚫는 척 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매도로 또 물려있던 개미들이 던지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저점에서 물렸던 애들이 또 여기서 추격 매수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터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몇 번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최소 두 번 정도는 리퀴디티 크리 아웃 이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걸핑 나왔죠? 두 번째 인걸핑 나왔죠? 자, 바닥으로 한번 털었죠? 그러면 매도 방향 매집. 그 다음에 위로 한번 털었죠? 그럼 매수 방향 매집. 그럼 얘네들은 어느 정도는 매집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세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현재 매도 방향, 매수 방향 일단 양쪽으로 다 매집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 저점 혹은 고점을 돌파하는 방향이 되겠죠. 지금 보면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을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이 바닥으로 뚫렸잖아요. 이 바닥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뚫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뚫고 나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쭉 밀어버린다. 그죠? 이거 30분이잖아요. 5분짜리 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 1시간이나 4시간의 일봉도 다 나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 일단 인걸핑을 양쪽으로 만들어 놓고 위아래로 물량 매집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수세가 나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전고나 전절을 찾는 방법은 오더블록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연속적인 양봉 인걸핑이 나오는 걸 찾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두 개 걸쳐서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보통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쭉 잘 올라가다가 그 뒤에 음봉 인걸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봉 인걸핑이 나왔죠. 그럼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컨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저가 부분이 뭐가 된다? 저가 부분이 이 오더블록이 되는 겁니다. 이 매수자리, 그 다음에 여기가 매도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물량을 터냐면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보는 겁니다. 전고점을 한번 거짓 돌파시켜요. 그러면 개인들은 다 뭐한다? 돌파 매수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올라가는 척하면서 고점에서 물량들을 싹 다 매집을 합니다. 여기서 뭐한다? 무슨 매집한다? 매도로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도로.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쭉 타고 떨어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해요? 떨어진 만큼도 수익이에요. 그죠? 매도로 매집했으니까. 그러면 또 떨어진 만큼 수익이니까 여기서 또 추격으로 매도를 들어가는 개인들을 또 손절을 시켜버립니다. 어떻게? 여기서 싹 다 청산시켜버리고 매수를 확 매집을 해버립니다.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면서 또 매도에 들어갔던 개인들이 또 터집니다. 계좌가. 이런 식으로 위아래 양방향으로 다 매집을 해서 얘네들은 돈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털리고 여기서 한 두세 번 털리잖아요. 그러면 전의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매매 자신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세가 나올 때는 쫄아서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매집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보낼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드로잉을 해서 삼각수렴 형태 패턴이 나오면 이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집
후에 출발, 네, 상승 열차 출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근데 개인들은 여기서 또 쫄아서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또 당할까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들이 개미들을 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양봉, 음봉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봉이 나왔다가 양봉 나올 수도 있고 양봉이 나왔다가 음봉 나올 수도 있어요.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좋고 한두 개 걸쳐서 나올 상관은 없다. 그러면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게 크루돌 15분봉인데 자, 지금 여기서 인걸핑이 연속적으로 나온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자, 양봉 인걸핑, 음봉 인걸핑 나왔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 볼 건 뭐냐? 일단 저가 부분 체크합니다. 그리고 고가 부분 체크합니다. 자, 어때요? 저가 부분 한번 털었죠? 물량을 여기서 조금이라도 매집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가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미장이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충분히 매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전고점을 돌파하는 척하면서 여기서 또 손절 시키는 겁니다. 또 떨어지는 척하면서 여기서 또 매집. 그래서 그 전에도 매집을 많이 했겠지만 본격적으로 추세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나스닥 15분봉인데 지금 쭉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서 잘 가다가 이 위에 부분에서 음봉 인걸핑, 양봉 인걸핑 연속으로 나왔죠. 그러면 저가 부분과 고가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그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고가 뚫었을 때 개미들 매수 들어갑니다. 조금씩 올리다가 한 번에 물량을 싹 다 투하시켜버립니다. 그 고점에서 올렸던 개미들 다 뭐한다? 손절하겠죠. 그리고 또 저가 뚫린 척 하면서 여기서 또 급하게 매집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면은 또 쫄아서 개미들이 다 던지겠죠. 던질 때 그럼 위아래 벌써 두 번 정도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위로 한번 뚫었죠. 첫 번째 유동성 청산. 그 다음에 아래로 한번 뚫었죠. 두 번째 유동성 청산. 그래서 유동성 청산은 최소 두 번 정도가 되면은 그러면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갔다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고점을 한번 거스 돌파 시켰다 바로 가거나 전저점을 거스 돌파 시켰다 바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고 전저 위아래 둘 다 터는 겁니다. 턴 다음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추세를 이렇게 하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아, 이 오더블록 기준으로 최소 위든 아래든 두 번 정도는 전고 전저 거스 돌파가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두 번이 컨펌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의 추세선을 이어보시든 해서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추세선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제 매도 물량 투하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더블록 찾고 최소 두 번 정도 전고 전저 돌파가 일어났던 것을 확인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도 보겠습니다. 나스닥 15분봉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음봉 인걸핑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연속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음봉 인걸핑.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게 매수 인걸핑. 또 나왔죠. 그러면 매수 인걸핑이 먼저 나왔고 음봉 인걸핑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일단 요 두 지점만으로도 뭐가 형성된 거다? 오더 블록이 일단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전고점을 한번 딱 거스 돌파 시켰죠.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전저점 거스 돌파 시켰죠. 두 번째. 그럼 그 뒤에부터는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위든 아래는 뭐가 나온다? 추세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위아래 털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많이 올라온 상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추세선을 이어볼 수도 있겠죠. 지금 추세선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 추세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 추세선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돌파하는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뚫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뭐가 시작된다? 매도의 시작이 된다. 자, 이 그림은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복습해 보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찾아서 복귀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30분봉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뺐다가 이 바닥권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물량 매집하냐면 오더블록 사시면 됩니다. 자, 연속적으로 두 개 나온 게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자, 양봉 인걸핑 나왔죠. 음봉 인걸핑 나왔죠. 그러면은 위 아래 컨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위로 한번 거스 돌파 시켰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위든 아래든 가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정도 거스 돌파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전저점 거스 돌파 딱 하나만 더 남은 겁니다. 전점이 여기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응용해보면 여기서 거스 돌파 시켰을 때 아, 전저점까지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전고 전저가 다 순차적으로 뚫릴 때까지 요거는 전고가 먼저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전저를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저 한번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드나라는 추세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추세선을 뭐 이런 식으로 이어보시던지 이런 식으로 이어볼 수도 있겠죠? 저점과 고점이 형성되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돌파시키고 이미 그대로 다시 한번 하락으로 돌파시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가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비트코인은 좀 악질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도 어떻게 우리가 오더블록 차릴 수 있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요거는 1시간봉입니다. 요거는 양봉. 그 다음 요거는 음봉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천천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1시간봉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고점을 거시 돌파 첫 번째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전고점을 거시 돌파 시켰다고 해서 바로 추세가 위드나라든 가지 않습니다. 한번 아래로 가는 겁니다. 대부분 개인들이 다 못 들어간다. 매수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한번 내도를 들어가서 한번 고점을 털었으면 이제는 저점을 털어야 된다. 그죠? 한번 털었죠? 그 다음에 저점 한번 더 털었습니다. 자,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매매하냐? 여기서 한번 털었기 때문에 물량 투하시켜서 여기까지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까지 수익을 크게 내고 다시 한번 물량을 한번 더 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자세히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매수를 한번 털고 매도를 한번 털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네들이 원하는 방향 추세선 한번 이어보세요.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위로 다시 돌파가 되면서 여기서 본격적인 뭐가 들어간다?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아래 다 먹으면 좋겠죠. 여기서 돌파가 됐을 때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매수 인걸핑 보이시죠? 양봉 인걸핑, 매도 인걸핑 보이시죠? 자, 그럼 이것도 첫 번째 돌파가 됐을 때 여러분들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매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거시 돌파 시키고 그 다음에 또 윗꼬리 만들면서 또 거시 돌파 시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세서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건 첫 번째로 아래를 뚫었기 때문에 위로 한번 뚫고 그 다음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추세선의 방향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추세선이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위로 뚫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5분봉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자, 매수 인걸핑 찾고요. 매도 인걸핑 찾습니다. 자, 컨펌 된 거예요. 그러면 위, 아래 체크합니다. 첫 번째. 전고점 뚫었죠.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올라갔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 기다린 겁니다. 언제까지? 전저점 털 때까지.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전저 한번 털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추세선을 딱 만들어 놓고 추세선이 둘리는 돌파되는 방향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한 번 두 번 돌파시키고 그 다음에 추세선대로 돌파했을 때 진입. 여기서 추세선이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크게 끌어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 우리가 이해하셨다면은 아, 내가 왜 맨날 위아래 둘 다 털렸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 명확하게 인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나스닥 5분봉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 매도 연속적으로 나온 인걸핑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점 한번 털었죠? 첫 번째 돌파. 그 다음에 고점 한번 털었죠? 두 번째 돌파. 그 다음에 살짝 눌렀다가 이미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드로잉이 됐기 때문에 돌파하는 방향대로 이게 만약에 밑으로 뚫렸을 거면은 이 밑에 추세선 있죠. 요거를 깨거나 요거 밑에를 깨야 되는데 이건 이미 위로 한번 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 흔들고 돌파가 되면서 추세가 요렇게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자, 추세선 돌파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번, 2번이 먼저 완료가 되고 나서 즉 전저나 전고 거시 돌파가 먼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주식인데 MI큐브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 5분봉인데 상한가 다음 움직임. 자, 보세요. 이것도 상한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 인걸핑 하나 나왔고 양봉 인걸핑 하나 나왔습니다. 자, 저가 부분, 고가 부분. 첫 번째 거시 돌파 시켰을 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된다. 물린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시 돌파 시켰을 때 첫 번째 거시 돌파, 두 번째 거시 그 다음에 고점, 고점 추세선으로 연결해 놓고 돌파가 됐을 때 들어간다. 매수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8%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의 대략 한 35%에 40% 됩니다.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첫 번째로 자 여기서 양봉 인걸핑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음봉 인걸핑 만들었죠. 이건 연달아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면 위아래 물량 터는 거 어떻게 보지 볼게요. 자, 저가 한번 털었죠. 그 다음에 고가 한번 꼬리 만들면서 털었죠. 그럼 한 번 두 번 일단 위아래 일단 컨펌이 된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봤을 때 자 돌파가 이쯤에서 된 거예요. 그죠? 그 돌파되자마자 1번, 2번 전고, 전저 둘 다 털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36%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세력 이제 우리 개미들이 항상 털린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세장을 제대로 매매하고 싶으신 트레이더 분들이라면 꼭 이 기법을 마스터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더를 배출시킨 5일 이론 이북을 저희 네이버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만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함투사와 콜라보하고 있는 해외 증권사에서 텔레그램으로 하루에 5에서 6회 정도 진입 자리를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함투사에서 제작한 66만 원짜리의 동영상 강의도 무료로 시청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